그러면 진짜 뒤집어 봐야지.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오늘은 구명조끼를 한 사이즈 작게 혹은 타이트하게 입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모든 인명구조 영상이라든지 어딜 가면 제발 구명조끼 입어라, 구명조끼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고도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을 때 막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되냐면, 제가 구명조끼 입어볼게요. 이게 저한테는 지금 오늘 작은 사이즈라서 아마 맞을 거긴 한데, 만약에 큰 사이즈 혹은 제대로 이렇게 옆줄이라든지 막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안 했다 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네. 지금은 이게 여성용이라서 사이즈가 좀 더 타이트해서 좀 괜찮긴 한데,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자기 사이즈를 타이트하게 안 하는 순간 이렇게 점프하다 보면 지금 내려가요. 그러면 진짜 뒤집어야 됩니다. 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발이 안 되거든요. 저도 안 닿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타이트하게 입고 한 선에 작게 입으셔야 돼요. 네. 어우 씨. 잠깐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위험하다. 특히 많은 분들이 구명조끼 입으면 자신감이 상승하셔가지고 막 점프도 하고 막 뛰어도 내리잖아요. 방금 그런 것처럼 점프해서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된다. 진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자기 사이즈보다 한 티스 작게 입으세요. 예를 들면 남자분들이라면 L 보통 입으신다. 그럼 조금 M. 라지 사이즈를 입는 사람은 미디엄 사이즈. 한 사이즈, 두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약간 진짜 타이트하다 싶을 정도로 작게 입으세요. 마크도 제대로 채우고. 이것도 지금 여자 S 사이즈예요. 그래도 그렇게 꽉 쬐이네. 네. 지금 이 기준에서 조끼가 안 닿아요. 이 조끼를 접어야 닿을 정도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대한 작게, 최대한 좁아서 지금 접어서 하고. 그리고 달려보면 밑에도 줄이 있어요, 줄. 지금 원래라면 밑에 쪼여준 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여자 사이즈라서 지금 제가 안 돼요. 이게 아예. 특히 이 선을, 이 밑에 가랑이 선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랑이 선 하면, 네, 이게 좀 자세도 안 나오고, 네, 약간 이게 가랑이에 걸리니까 잘 안 하시거든요. 네. 사실 이게 있어야 안 내려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몸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붙였거든요. 붙여가지고 다시 한번 물에 뛰어들어볼게요. 위로 안 떠오르네요. 네. 위로 전혀 이게 안 떠오르죠. 지금 제가 땡겨도 지금 위로 안 올라가고. 지금 수심이 발이 안 닿는 수심인데. 네, 안 닿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지금 서 있어도 저를 제대로 진짜 물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구명조끼 입는 방법 혹은 자신에 맞는 구명조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자신을 딱 맞는 거. 그리고 가랭이 사이에 좀 아프더라도 제대로 이게 밑에 위에 이게 딸려 올라가지 않도록 잘 착용하고 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물에서 큰일 당하실 일 없으실 거니까요. 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